이쪽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갈견 방으로 버틸 수 있나요? 일라우이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한 미드 썼는데 힌드레드까지 와서 팍팍 차기는 3대1이에요 3대1 결국 어? 전멸? 네 근데 전멸 왜 썼죠? 전멸 잡혔어요 네. 전멸 왜 썼죠? 대비 없습니다 어? 네. 미드 쪽 이거 근데 달려들었거든요? 어? 어? 빡쳤어 민창기 전멸을 받았잖아요? 그쵸 전멸이 없어서 전멸이 없어 스킬이 없는 아트로스 잡아냈어요 결국 그러니까 막 전력까지 풀었습니다. 전멸 빠진 자이라 같은 거 한 번에 터뜨리기엔 또 초식에 있어서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렇네요. 초식에도 들고 있어서 상대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전력 풀어서 어느 정도 이득도 좀 봤고요. 그리고 예 뭐 이렇게 약간 샌드백 치듯이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한데 저게 뭐 직접적인 솔킬과 연관이 이어지는 게 아니면 그렇죠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일단 이거 보고 초식에 이것도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회복 쓰면서 한 대 자 시간 끌고 그리고 스킬을 마무리 오 이거 킨드레드가 뒤쪽에서 이거 포탑 개인기 직전이거든요 뒤쪽으로 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볼붕이 비어 뒤에 덩크 오긴 오는데 전멸 통이 되나요? 어 근데 마무리 못했어요 어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네 이렇게 아트록스가 네. 드래곤 두 개와 전령을 한 번씩 내줬는데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아니, 말판은 안 와! 뺏었어요. 근데 뺏었네요. 눈은요? 뺏었어요. 눈까지? 야, 이걸 스위프트가 챙겨가네요. 전투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 미스포츠는 맞춰서 이거, 한번 들어본 네. 건데 마무리 회복 쓰면서 뒤쪽으로 살짝 그런데 모르고 하나 잡혔어요. 네. 궁 돌아요? 말판 궁 돌면 좀 말판 무서워서 바로 순식간에 끌어내자. 와! 제대로 안 됐어요. 푸너에서 이번에도 갱호 전멸 주고 만들었고요. 이건 전멸 써도 좋는데 깔끔하게 네. 또 잡아냈습니다. 이 소리는 정말 아까 전멸 썼어요. 아까 전멸 썼어요. 연기 됐어요. 예. 와 많이 본 장면. 또 죽었네요. 네. 사용은 무조건 있어요. 막아야 되죠. 그렇죠. 자리 잡고 있어요. 애초에 더 테러라이즈는 본인들 조합이 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많이 맞고 시작하는데요. 많이 맞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전기. 살았고요 이경민은 네. 르블랑이 나왔을 때 저런 자이라 같은 서포터가 정말 금방 죽을 수 있다 말씀 네. 그렇죠 그 장면이 딱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살고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트로스 궁이 빠져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더 이상 오 이거 스위프트 괜찮나? 민천기 잘할 것 네. 같은데 이걸 이렇게 크게 돌아서 싸먹네요? 근데 이게 전멸까지 써서 야 이랬어요 제 와 옆보서 케이틀린 돌풍 자 이거 케이틀린 잡으면 케이틀린 잡히면 이거 끌어내리면서 일라오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혼자서는 안 되고 옆보석이 한 건 크게 했습니다 이야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 와르르 칩니다 강타 싸움 먹었어요 볼리베어가 먹었어요 막았어요 일단 막았어요 볼리베어가 먹었어요? 살 사람 살아 속박 걸렸고요 이게... 스위프트가 예. 슬로우 카리나 버려 네 들어왔어 더블 아 이게 또 아 전멸 쓰고 죽었어요 이거 근데 스테라 버티고 초식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미끼가 됐죠 아트록스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섯 명이 모두 말파. 살아있는 더 테러라이즈인데 네. 말파 궁 있어요 그리고 말파 궁 있어요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 남아있어요 물론 체력은 많이 깎여있습니다만은 어? 르블랑 죽었어요? 어? 르블랑이 죽었어요! 아, 이거 억제기 두 개째? 그래서 먹었죠? 어? 먹었어요 빠질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일라오이가 먹을 것 같고요 일라오이만 버리고? 어? 어? 이 르블랑 어떻게 하죠? 돌아가도 안 되고 그럼 안 돌아간다? 역주에? 안 돌아간다? 그러면 죽을 것 그렇죠? 죽었어요 더블킬 아 쌍둥이 없어요 쌍둥이 없어요 다 열렸어요 넥서스 뿐이에요 지금 3대5 셋이 막아야 됩니다 레이닝 해줘 레이닝 다 해야 돼 레이닝 해줘 해줘 어떻게든 해이빠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양해초 쓰고 넥서스 억제기 나왔어 하지만 이거 넥서스 점차 GG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쿨. 그런데 전멸 따라가서 얘기가 잡혔습니다. 선제점. 네. 초반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르반이 있어요. 잘 챙겼네. 호우적대입니다. 호우적됐어요. 어? 이거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거 아이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어? 뿌빵! 65... 아... 느리게 만들었고 뿅뿅뿅 지옥까지 여기저기 다 때려줘요. 잡았죠. 야, 이걸 잡았어요. 강도 이거 또 한 번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네. 6이 아니어서 이거는 그래, 그런데 한 번 더 떴고요. 어? 그거 아니에요? 메마시아! 뿅! 전매 빠졌고 역으로 뿅! 뿅! 어? 이러면? 들어갔으면 안 돼! 어?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역으로! 아! 역으로! 아! 와! 완벽함보다는 약간의 전멸 없지 건데요. 전멸 없지. 메마시아 없어. 죽었어. 강은호? 강은호 또 맡겨 힘들 땐 강은호예요. 힘들 땐 강은호. 아 근데 힘들 땐 강은호라는 표현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시어는 카리나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뭐 하지만 원래 강은호 생기는 비정한 네. 법. 강은호 하나 내주고 지금 네. 탑 미드 2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달? 와! 아! 예. 네. 네. 어쨌든 한번 봐봐. 오! 네. 네. 그리고 마스터 못 가는 걸로. 예. 네. 네. 순간이 또 이거 다른 기틈 없어요. 기틈 없어요. 자르반 세요 지금 세요. 세요. 엄청 셉니다. 네. 아, 역시. 순간이도. 순간이도 마 순간이도 급수했고요. 들어갔어요. 오르남유 드디어 보는 득장. 자, 빵! 잡고 와! 만들어 내려가는 그래도 와! 이걸 네, 이거는 죽더라도 잡아도 자, 아시리가 죽으면요. 자, 초식에는 있는데 아시리가 자르반이. 죽으면요. 미리 때려 놓고. 네. 자르반이 일단 잘 컨트롤. 아, 자르반이 죽으면. 자르반이. 자, 트론드로 탑 밀고. 자, 이번 사슬, 이번 사슬, 이번 사슬 우주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 사슬 들어갔어요. 근데 초식이 있거든요. 초식을 못 테나요? 기차 점화 풀리고 이걸 사네. 아, 이거 살았네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렸어. 나비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강은호는 모른척 탑 차이 탑 밉니다. 탑 내가 먼저 밈. 오 빵! 오 뛰었어요? 오! 오! 홈스? 오 근데 이거 여기 맞으면 기차! 여기서 맞았어요! 과감한 이리씨! 피해주고 오 뛰었어! 뿅! 이야 진짜 위험했어요. 네. 오 둘 다 갈 뻔했어요. 분위기가 둘 다 갈 뻔했어요. 드래곤 먹었고. 자 그래도 자르반이 가둬놓고. 근데 미포공 연계가 세 명 뛰었어요. 미포? 그런데 아니 이게 르블랑이 뒤에서 너무 나비 잡혔고요. 아, 근데 이게 하나, 둘. 예, 이게 그 전투적으로 크레이브즈, 약간 크레이브즈. 꼬인 느낌은 있어요. 전투적으로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나요? 버릴 거 버리나요? 끝까지 싸우나요? 근데 이쪽 위쪽으로? 아니, 근데 오른, 네. 딜러가 세요. 오른이 딱딱해서 진짜 오래 버텨. 오른이 딱딱해서. 근데, 예 그런데 결국 잡혀도 불구하고 이거 안 돼요. 자 르블랑이 아래 르블랑이 아래. 길가 빠른데요. 아니 결론이 뭐냐면 챌린저 셋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면 아질 몸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아질 이거 끝나면 뿌 빵빵빵빵 와 방향으로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자, 버팁니다. 자 이 다음에 오른에 그래도 정상에서 잡아내고 그래도 예 이거 자, 케인이 케인이 핑크 되나요? 그린 되나요? 제라스가 케인이 뛰고 제라스 마무리 한 번 더 체리다! 와! 엄청 짱피포! 이걸 이렇게 하네요! 이게 챌린저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레이딩도 챌린저인데! 이 다짝이들아! 까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오. 어? 끝까지 밝히세요, 연계! 맞았어요, 맞은 거예요. 자, 아래쪽 그리고? 그리고. 아니, 근데! 와! 나비를 잡았어요, 르블랑! 자르반도 잡았고요 앞에서 자르반은 또 반대쪽에 있다가 결국 죽어버렸고. 아니 이 팀 진짜 게임 맛깔나게 하네요. 계속 데리고 다니는 사슬 1.4 사슬이 꽂혔어요. 사슬이 이니시였습니다. 와 남이 또 잡았어요. 그리고 르블랑이 르블랑이 잡았어요. 르블랑이 무슨 미드 르블랑 이거 르블랑이 또 시선 끊었고요. 스트라이크 아지르 어떡해요. 아지르도 쓰러집니다. 또 상대 미드를 쏘게 비자르시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완벽한 스나이핑! 되나요? 제라스 묶어놨는데 되나요? 쌍권 전환사 국각도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저
오른쪽에 한 번. 예, 미포 약간 붙고. 제라스, 제라스 뒤부터 잡았어요. 미포 잡았어요. 이번에는. 자, 아지라스. 이번에는 아지라스 전선. 근데 그레이브즈가 때리곤 있거든요. 스위프트. 그레이브즈가. 그레이브즈가. 아니, 한타. 그레이브즈가 때리곤 있어요. 때리곤 있어요. 그레이브즈가 흩발하면서. 그레이브즈. 스위프트 이건 아니다. 자, 이걸 한타 이겼어요. 그래서. 와, 아, 이거 까이나. 뭐가 세상어마하게 죽은 게 좀 컸어요. 쌍어촌 한 사람 썼음 모르겠는데 자르반 부터 그냥 치면 되지 않나요? 남이 와! 남이 또 터졌어! 그리고 케인이 안에서! 케인이 안에서 시간 다 끌고! 어! 케인 콤버스! 케인 잡혔어! 그런데 서로 잡혔고 케인 없어요! 케인 없어요! 근데 이러면 그레이브즈가 왕 아닌가요? 그 딜 누가 놓나요? 그레이브즈가 왕인데요 이러면? 그림이 되게 이상한데요. 그렇죠? 아니 이게 케인 왕! 아니! 케인 없으면 그부가 왕이야! 아니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끝나지 않나요 이거 미드 쭉 가면? 비전의식 스틸 이런 것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조건 좋아. 이야 이거 어? 어? 오른 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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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리 뛰기? 아픈데요? 오른쪽 나는 안 죽었고 이쪽 상태가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케인이 뭐 혼자서 이게 되나요? 자 그레이브즈가 이거 시원한 칼이 그레이브즈가 제라스 물었어요. 이겼는데 아 이거 안 돼요. 또 복자 있으면 안 돼요. 아 역전 여신 시원한 칼이나 이거 대역전 3경기 가자! 블라인드 가자! 샤코 나와! 그래 보여준다! 시원한 칼이나 결국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볼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끝냅니다. 와 이게 역전이 되네요. 41분의 혈투 역시 멸망전. 이것이 진정한 멸망전이죠. 네. 역전의 재역전.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멸망전! 그대로 경기 마무리입니다. 지지! 수치가 더 미미합니다. 보였어요. 떴어요. 근데 떴어요. 이거 각 나왔는데요. 일단 최소한 점멸이죠. 맞점멸. 그런데 이거 잡히겠는데요. 아~ 잡혔어요. 빵. 점멸 딜까지. 어, 점멸 체크. 연보성 점멸 왜 썼어요? 체크하려고. 네. 주문도둑의 검을 간 샤코가 지나가. 근데 오히려 일부러 방심시킨 거죠 강은우를. 너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점멸이 없어요. 자르반이 옵니다. 꽤나 시간 오래 끌었거든요. 스킬이 이미 빠진 상태라서 역공까지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순간이 높아지. 그래서 순간이동 커버를 하고 있는 거 그냥 거고. 가면 근데 이게 순간이동이 이속차 전멸 안 잡고 슬로우 걸렸어요. 뜨고 한대 전멸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아 이거 진짜 멘탈이 골 아 멘탈이 골 끝까지 가서 잡았어. 그리고 아니 탑에서 미드까지인데 아니 그리고 차라리 빨리 죽을 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저는 괜찮 낚였는데요. 차라리 그리고 괜찮은 그리고 아니 그림이 그냥...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거예요? 다 살아가요 그리고 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죽으면 안 돼요. 맞아 죽기 본인이 죽어졌어요. 맞아 근데 이거 전멸됐거든요. 아 이렇게 보람이 없어요. 맞아준 보람이 정 맞았어요? 이거 살아가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요한데요 강으로 킬. 아니요 이거요 시원한 칼이나가 흐름이 좀 많이 좋습니다.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한번 저어 그래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바로 끌어야 된다. 끌어야 된다. 아 이거 보고 있었다. 다시 와이 자식아 잡혔습니다. 와 순간이동 가지고 한타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잡겠다? 저, 근데 카밀이 아까 궁을 써가지고 뭔가 이게 근데 떴어요. 교전이 지속되는 게 트론들이 합류가 선열로 잡았어요. 그림이 이상한데요. 그림 이상해요. 그럼 트론들 앞에서 잘 비비고 예측을 포기하겠습니다. 오른도 잡혔어요. 예측을 포기하겠습니다. 왜 벌써 포기하나요? 아까는 더블킬 시원한 칼이나가 잘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루시안을 한 방에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왔어요. 여기 있나? 와 르블랑 노리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미드 클리어해야 되는데 저 화염폭탄 일단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있고요. 드래곤은 먹겠죠. 이러면 드래곤까지 2대 동점. 그래도 그래도 2천 앞서고 있고. 아이고. 아슬아슬했어요. 네. 이거 뺏겨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와우. 이걸 참아요. 안 참으니 민찬기다. 기다려 와라. 앞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는 마법궁합 저테러라이즈가. 이런 거. 와! 이겼어요. 잘 물었는데요. 한방에 터뜨렸어요.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전술. 네, 한방에 터뜨리냐 못 터뜨리냐. 한방에 터뜨렸어요. 한방에 터뜨렸습니다. 루시안을.
야, 가장 중요한 딜러 중에 하나 루시안을 터뜨렸어. 카밀이 진짜 결국 헐. 오른? 오른? 먼저 물리면 오른의 힘이 발휘가 안 되는데요. 암라이치기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칼이나. 그렇죠. 자, 그러면 카밀이 언제 진입하느냐? 카밀 벽 못 넘었어요. 용에 밀려서 예. 먹었죠 이거. 그럴 수 없습니다. 축포. 자, 이러면 3대 2. 시원한 칼이나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온 김에. 근데 박스. 와! 낚였어요. 룸라인 잡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점프 말이죠. 가돌았어요. 네. 근데 루시아. 잡았어요. 그레이브즈가 다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낚였어. 트리플킬. 에이스. 쿼드라킬. 이제는 더 테러라이즈가 유리해졌습니다. 더 테러라이즈가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바론 그리고 카밀은 따로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비지가 몇 대 치면은 체력 빠질 것 같고. 그냥 이니시 걸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오히려? 근데 녹았어요. 와. 샷고 버텼고 어그로 끌었고. 이거 그냥 한타 대신 들고 가는데 쭉쭉.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트할의 그 판단이 정확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을 열어야 되는. 열면 본인들이 이긴다라는 감을 잡았어서. 맞습니다. 여니까 그냥 찍어드립니다. 직승도 더블킬 가져가면서. 와, 상대는 싹 쓸어 담았어요. 네. 더 테러라이즈 에이스. 우리는 성남으로 결승으로 간다. 성남으로 갑니다. 트알의 카밀의 멋진 이니시.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로 간다. 갑니다. 우리는 700만원 상금에 도전하러 간다. 블라인드 픽에서 승리를 가져간 더 테러라이즈가 3-7 이기고 그대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GG!